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재입니다. 좀 말을 빠르게 하고 많은 정보량이 들어가니까 뭐 혼자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듣고서 다시 두 번째 필기를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향수. 오우. 준비를 해야지. 고향향에다가 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고향 문제가 나오면 이 화자가 고향에 있는지, 고향 앞에 있는지, 고향에 도착했는지, 고향에 봐봐. 이게 고향이 있으면 고향에 떨어져 있는지, 고향 앞에 있는지, 고향에 갔는지, 고향에 돌아왔는지 이걸 구분해야 되고, 이 고향이 사람이 변했는지, 자연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고향에 대한 그 화자의 느낌이 달라졌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 고향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자, 보면 이거 뻘은 들판이고, 동쪽 끝에 옛 이야기 지줄대는, 이 지줄된다는 게 찌질찌질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이야기랑 지줄대가 합쳐졌기 때문에 의인법에 그냥 이 지줄대는 새도 지줄대거든. 지줄대는 대상은 실개천이야. 그러니까 실개천 자체가 의인법이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회돌아 나가고 하는 건 그냥 나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얼룩배기도 황소가 될수 없거든. 그러면 이건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이 말보다 사이비 진술이라고 그래. 사이비라는 것은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것처럼 하면 유사, 시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이비 진술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해설피가 무슨 뜻이야, 해설피? 살짝. 살짝 해지는 금빛. 이게 색깔인데 이건 오름이니까 요두 개가 합쳐서 원래는 우름인데 금빛으로 이렇게. 근데 느낌상으로는 게으른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럼 봐봐. 아, 청각이 시각화됐다 이것까지 해야 돼. 아, 됐죠? 그다음에 이 울음을 해서 울다인데 미음이 붙여갖고 울음이란 명사가 됐지. 명사가 돼서 이 목적어에 붙어있지, 그지? 근데 울음과 우는 곳 이렇게 겹치는 느낌이야. 그곳이 참아, 이 곳이 요 곳이야, 그죠? 이게 연결되는데 또 요것도 하나 더, 요거 하나 더 시야. 이게 후렴구로 썼는데, 예, 느낌상으로 요것도 하나 더 시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서리법하고 서리적이 달라. 꾸며들 이질리야,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질리야,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되고, 있겠습니까?도 되고, 두 개로 다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서리법이 아니라 서리적이라고 한 거야, 그치? 서리적은 뭐냐면 서리법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럼 서리법은 뭐냐면 완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든지, 예? 물음표가 명확할 때. 그런데 질문하는 뉘앙스가 있을 때는 서리적이라고 그래. 근데 수능에선 서리적으로 많이 난다고. 됐어요? 자, 이것도 봤을 때 향토적 토속적은, 향토 토속은 고향이라는 거야.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 건 향토 토속적이고, 목장처럼 이렇게 얼룩배기 하면 이걸 목가적이라고 그래. 목가적. 그 다음에 이 약간 도시에서 이게 기와집이면서 시골 있잖아. 그럼 전원일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전원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원적, 목가적, 향토적은 다 똑같은데, 이 향토적은 옛날 우리나라 시골이고, 전원적은 현재의 시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목가적은 넓은 목장이나 이런 서양적 시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목가적. 비슷한 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자, 다음 보면 이 원경에서 근경 갔다는 거는 것처럼 이게 바라보는 시점, 고향 모습을 멀리에서 가까운. 자, 그러면 시각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수도 있고 작은 거 끌고 갈 수도 있지. 시각이 아래로 떨어지는, 비가 내린다, 낙엽이 떨어진다. 아, 그럼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지. 아? 그 다음에 시간적인 흐름이 변할 수도 있지. 자, 시간적 변화, 공간적 변화, 시각의 변화, 전부 다이 전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전개 방식 구조. 전개 방식. 됐죠? 자, 질화로. 화로가 여기다가 재 같은 거 담아놓고, 이거를 뭐라 도자기로 만든 건데, 재가 식어지면, 식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지. 이게 빈 밭에 밤바람 소리인데, 이 소리가 무형이지. 무형이. 그지? 무생물인데 요게 뭐라고? 말처럼 달린다는 거지. 소리가 말이 되어서 달리는 거지. 아, 그러면 무형이 유형이 돼. 발상과 표현이라는 표현도 할. 그런데 이제 무생물이
이게 달린다는 서술어가 됐으니까 화류법이라는 거, 무생물이 생물로 됐으니까. 자, 열분 졸음, 살짝 잠든 아버지가 집 베개를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토속적 향토적이겠지? 지금 다 없어지니까. 도다 고이는 거, 집 베개를 도다 고인다는 것은 이렇게 밴다는 것이야. 아, 이렇게 등에 이게 목에다 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실개철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이게 향토적 소재 에,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러니까 잊지 못한다는 거고 흙내에서 사람 내 마음 이렇게 화자가 드러나는 거 나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가 시험의 대상이야. 왜 잘 안 드러나거든 화자가. 그러면 또 시인하고 화자는 완전히 다르거든. 시인은 늙은 사람인데 동시를 쓰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화자는 소년이 되잖아. 그럼 시인과 화자, 화자는 시 속에 있는 거야. 시에서 읊어주는 사람. 근데 요건 화자가 등장한 거지. 그럼 시인이 화자일 수도 있고 화자 시인이 별개일 수도 있다고. 요게 수능에 한 다섯 여섯 번이 나오니까 시험을 찍어서 내고 흙에서 자란 자라는 과정이니까 어린 시절이라는 거고 그때가 그리워. 그러면 어른이 돼서 그리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은 요건 어린 시절이고 그리워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감각, 시각할 때 요 파라는 감각의 오감각, 감각에서 출발하여서 이 심상은 뇌에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야 이미지로. 됐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그럼 맘대로 자기가 썼다는 건데 이 쏜 화살, 쏟다 화살 그럼 이건 목적이지. 예? 함부로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미지의 무언가 화살을 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지. 그쵸? 그러면 이 세월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담겨 있는 거고 풀서 미술의 함추름 휘적. 그러니까 함추름은 살짝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 근데 이건 휘적서다. 그럼 이거 좀 풀리필에 막 충분하게 푹. 자, 그럼 함추름도 알아야 되네. 이렇게 적거나 서려 있는 모습, 가지런한 차분한 모습이 휘적시니까 이게 확 휘틀린 거지. 잘 안 맞는 건데 뭐 풀 옆에 이슬이 쭉 있던 걸 쏘다니면 차라리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걸 막 치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풀밭을 빠대고 다니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다 됐죠?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박물결 같으니까 직유법인데 A와 B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비유법, 수사법은. 자, 그러니까 비유법은 비슷하고 유사한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원관용, 원래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비유하는 이거. 돼지 같은 녀석. 그러면 원래 원관념은 녀석이지. 돼지라는 것은 비유, 보조관념이라는 거고. 보조관념, 이건 원관념. 관념이라는 생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관념, 사상, 가치관, 사고, 사색, 다 생각이야. 관념은 관점이 좀 있다는 것 뿐이고. 자, 직유법인데, 이게 춤추니까 움직이지.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거야. 역동적 움직이는 거. 밤물결 같은. 그러면 밤물결하고 뭐야? 같은. 누이지, 누이. 누이하고 같은 거야. 어떤 게 같냐면, 밤물결, 전설의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으니까 막 신비하게 막 유동적이고, 막 신나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지. 그 누이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그럼 검은 귀는 아직 귀밑머리는 이게 이 귀 밑에 머리니까 하얗게 생긴 게 아니니까 좀 어리지. 요거에서 어린을 추측하는 것 뿐이야.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 같은 같은 이제 넘는 사찰을 보면서는 안 해. 요건 직유법이지. 누이와 동사 같이 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그러면 요거는 옛날이지. 그죠? 그러면 요 아내가 그럼 요즘이지. 그러니까 이건 좀 근래. 이거는 아주 옛날에. 그러면 자 사철 벗은 아내가 이거 이거는 그냥 수식해 준 거야. 이게 발벗은 사철 발벗은 발벗고 열심히 일하는. 이라는 따가운 햇살에 등을 지고 이삭 품고 그런 거 이렇게 따갑다라는 건 촉각인 거고 그런 거 다 됐죠? 근데 이것도 회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인데 이건 아주 먼 과거고 이거는 요즘 과거고 이해됐죠?
자, 하늘 성근병. 이거 성근, 석근, 석근. 그럼 대충 있는 성긴. 성긴. 몇개 없는. 몇개 없는. 알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러면 알수 없는 모래성, 요거 자체는 그냥 생각하는 거야, 상상. 이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네. 그 다음에 까마귀 우는. 서리까마귀는 일찍 오는, 뭐. 까마귀 우지 짓고 서리 내려드리렴.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지붕. 뭐, 초라한, 가난한. 흐린 불빛에 돌아라, 도란도란. 그렇지만, 가난한 거. 이렇게 초라하고 얘기하니까 정다운 게더 정답게 느껴지는. 그 대비되는 심, 대비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초라한 쓴 거고, 도란도란을 더 강조하게. 도란도란이 태도지, 태도. 의태어야, 의태어하고 의성어를, 의태어하고 의성어, 태도를 잡는 거, 의성어. 이거는, 의성어는 음성 상징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둘다 음성 상징으로 할 때도 있어. 소리가 상징, 음성 상징. 됐죠? 자, 고형을 보면, 어린 시절의 꿈이야. 가족과 소박한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 공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마 이즈냐. 이상적 공간이 있지 않는다는 거야. 소박한 거를 기억하겠다는 거야. 가. 그냥 병렬적으로 쭈루룩 나열됐고, 후렴구 해서 감정을 집약했다는 거지. 야, 그립다는 거. 근데 지금 있다 없다고. 잊지 못하지만 없다라고 되는 거지. 나머지 단어는 상관없지. 서리 내릴 무력. 서리가 초가을에 내리고. 서리 낼때 까마귀는 힘이 없다는 거지. 초라하고. 이걸 전체를 초라하게 얘기해줬지만, 초라한 것 때문에 흐린 불빛도 희미한 과거의 생각. 아니면 전등 희미한 것도 있지만, 희미한 과거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됐죠? 자, 보시면. 요런 것도 외울 때도 그냥 따로따로 외우면 힘들어. 그래서 연결해서 봐봐. 제목이 뭐야? 향수. 자, 향수라는 제목이니까 감정을 서술했죠? 그러니까 향수니까 감정 서술이니까 안 해도 되죠? 그걸 자유롭게 쓴 거죠? 이게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노래론가도 불렀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럼 향수, 고향을 했으니까 향토적이죠? 고향을 묘사하는데,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그림, 전경으로, 사진으로 딱 그릴 수 있게, 스케치를 할수 있을 정도가 묘사야. 성격 묘사, 심리 묘사, 이런 거는 문학의 개념으로의 묘사가 아니라 그냥 일상어야. 아, 구분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오감각이나 동원하는데, 네가 이 감각은 감각 지점이라 그랬지? 감각 지점에서 뇌에서 판단하니까, 이 뇌는 심상이라 그랬지? 그렇 때문에 뼈바디가 심심하다 그럼 골감각이고 근육이 시큰하다 그럼 근육감각이야. 그리고 한 문장에 두 개의 감각, 눈은 하얗고 차갑다는 복합감각이야. 복합감각은 감각이 두 개야 이렇게. 근데 공감각은 한 개의 감각인데, 이런 원래는 이 감각인데 이게 전이 변이된 감각이 청각으로 들린다. 청각인데 시각으로 보인다. 종소리인데 동그라미로 보인다. 한 개의 감각이야. 그러니까 원관념하고 전이감각, 변이감각이라 그러고, 이렇게 원관념, 보조관념 하는 것처럼, 거기는 원관념, 보조관념이고, 비유법에서는 여기는 원관념, 전이감각, 변이감각 이런 단어를 써요. 고향이고, 그러니까 회상이니까 나이 먹어서 쓴 거죠. 그리고 그리움이고, 그러니까 이 회상하는데 이 시에 나왔던 아까 그 나는 어릴 적 나야. 회상에다가 아니라. 그러면 등장하는 그 소년이야. 소년, 어릴 적 나. 자, 향토적 이미지, 소재. 글감이야. 소재는 시어 구사하고 다양한. 그럼 향토적 시어 몇 개, 그네개 기억만 하면 되고, 감각 언어 후렴구 반복으로 뭐를 협상하겠어? 오늘 오늘과 반복하면, 반복하면 리듬이야. 그럼 반복하는 방법은 숫자를, 음수율 숫자를 하고, 소리를 반복하기도 하고, 음사, 소리, 숫자, 음수율, 음성률, 그리고 같은 위치에다가 반복하고, 음이율. 그럼 이거는 뭐라고? 아, 이거 운율인데, 운율은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어. 내재율은 안으로만 돼 있어서 몰라, 잘. 그럼 외형률. 이건 내재고 외형. 외형은 뭐라고? 음성률, 음수율, 음이율.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음이율은 위치에 따라서 첫머리, 문장의 첫머리면 둔, 허리에 있으면 요운, 끝에 있으면 가군.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걸 푸니까, 그지? 이거는 숫자, 개수, 3, 4조.
그죠? 음성률은 같은 소리, 아, 아, 뭐 이런 거. 외형률, 내재율. 자, 반복하고 정서, 감정을 집약해준다. 아, 후렴구, 그죠? 고, 보면, 고향전경을 크게 말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 가족들 있지. 자, 아버지, 어린 시절에 나, 누이. 그 다음에 조금 요건 어린 시절은 아니고 나. 점점 뭐라고? 고향의 전경을 얘기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더 옛날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와가지? 그러면서 그게 고향집에, 달라는 고향집에다 다 포괄해서 다 담아버리지? 그러니까, 고향집으로 가서 거기에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요렇게 고향집 안에다 담는 구조로 쓴 거야. 자, 후렴구 방법. 통일성. 시 전체 통일성한 구조적 안정, 구조를, 틀을 똑같이 줘가지고 같은 느낌으로 세게. 연구분, 운율 형성, 외부. 그러면 요것도 1, 2, 3, 4, 5. 그러면 바깥에 외부 묘사를 했는데 여기 안에는 내면, 내면을 딱 잊지 않겠다, 이 광경. 이렇게 해서 내면을 썼다는 거지. 집약하고, 뭐, 그죠? 리듬, 그죠? 그리움,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쓰면 돼. 1, 2, 3, 4, 5 이렇게 네 개가 되면 반드시 시험 나와. 내기가 쉬워. 이 말을 조금 바꿨을 뿐이겠지. 자, 화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집 전경, 달라는 고향집 고향, 회상하면서 그리워한다. 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아내까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4, 50대는 됐다. 이해됐죠? 자, 우줄. 뭐와 던 것. 이거 던 곳, 던 곳. 그곳. 하면서 연결시켰어. 그죠? 그래서 후렴구 반복도 했지만, 던 곳, 던 곳 하는데, 위에 가보면, 후렴구 말고도 요 곧 지붕 고 이렇게 돼 있지만 체언 형식으로 끝나는데 곧 하고 이 그거 이렇게 연결시켰죠. 이게 외면과 내면을 연결시키는 것이 곧 그 장소가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됐죠? 곧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리듬감 만들어주면서 연결시키고 사람들 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그리고 이거 뭐 공감각? 그쵸? 활용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다섯 번째로 나오겠죠? 공감각. 아, 이것도 시험 나오죠. 자, 표현 방식, 의인법은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이 지줄대는 노래하는, 뭐, 이야기하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줄대니까 꼭 새가 지줄대는 것 같잖아. 활용법인 것 같은데, 얜 이야기. 이야기는 전설이나 이런 것인데, 아, 문화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인법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반물결 같은 때문에 직유법이고, 그죠? 이거는 그것이 참아 꾸며들 일이라. 이거는 뭐야? 반복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감정, 서술. 됐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 운문한 거죠, 향수. 근데 이제 이 시의 특성만 간단하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시의 특성은 가장 간단한 게 운율성이에요, 운율성. 운율. 이게 뭐라고요? 운문이야. 시하고 문학은 시가 아닌 것하고 나와, 글은. 글도 그래. 모든 글은 시와 시가 아닌 거. 이거를 운문이라고 그러면 이걸 산문이라고 그러죠. 이 산문은 흩어질 산자예요, 이게 산이. 뭐가 흩어졌냐? 리듬이 흩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운문은 노래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노래로 할 수 있으면 그 1년 2연, 이게 있잖아, 노래도. 근데 1년 2연을 쓰면서 그 노래의 심리적 관계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이렇게 획을 바꾸잖아. 요거랑 심리적 길이가 비슷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행렬을 구분하면서 쓰다 보니까 간결하게 써야 돼. 이 간결하게 쓰는 건 함축성이라 그래. 함축성, 압축성. 함축해서 쓰니까 할 수 없이 시어와 평상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함축을 하는 방법이 표현법, 수사법이야. 어떤 걸 표현하고 수사법으로 쓰고 비유법, 대조법, 강조법 이런 걸 쓰는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쓰니까 어떻게 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연결해서 그림 그리듯이 좀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시화전이 되는 거고 이걸 회화성이라고 그래. 그림하고 시 쓰고 하는 시화전. 이걸 회화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회화성으로 쓰지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 자체도 글이야. 그러니까 주제성이 항상 있어. 주제성이.
그래서 시인이 도대체 주제를, 아, 그럼 이 주제를 누가 얘기하느냐? 시인이 얘기한다. 근데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자를 동원하는 거야.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개 방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전개 방식,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화점의 이동, 시점의 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운율성이 최고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글 단어를 문법에 좀 틀려도 되는 게 시적 허용이야. 시의 특징 때문에, 적은 특징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국어에서. 시의 특징 때문에 허가하고 용납하는 거,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시적 허용은 이게 단어가 맞춤법에 틀린다는 거고, 그죠? 근데 시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함축하면서, 그런 거는 사이비 진술이라고 그래. 유사 진술, 사이비 진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얼룩배기도 항소가 있다고 치는 거야. 아, 그냥 평화롭고 보이잖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운율성, 함축성, 회화성, 주제성,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시적 허용,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